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박학근 TV의 박학근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가 순천만 국가정원에 산책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22시 캠퍼가 지금 시작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오늘 코스로 이곳을 잡았습니다. 이곳에 제가 몇 번을 와 봤는데 항상 여기 올 때마다 계절마다 또 다르게 오니까 다르네요. 진짜 멋있게 잘 꾸며놨습니다. 예, 우선에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캠프를 막 시작했는데 저번 기수에 참여하셨던 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이제 60대 중반에 되시는 분인데 당관암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폐하고 이쪽으로 이제 전이가 되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저희 캠프에 왔다가 또 그리고 이제 이상구 박사님 캠프를 갔다 오고 한 달 정도가 좀 지났죠. 그래서 그분이 저를 잠깐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CT를 찍은 이 결과표를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딱 보니까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안정적이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그 결과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축하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분이 이제 그 전에 오셨을 때는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오셨다가 또 나름 이제 가셔가지고 마음을 내려놓고 또 뉴스타트를 하면서 열심히 하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다 하더라도 이 생각을 바꾸고 몸의 환경들을 바뀌기 시작하면은 암들은 일단은 그 활동을 멈추게 되는 것이 그것이 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참가하신 분들하고 그런 기쁨을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많은 암환우분들께서 체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세요. 살이 많이 빠지는 것,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또 이게 이제 우리의 근육들이 이 면역력에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많이 신경 쓰는 분들이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 경험하고 어떻게 해야 될그 체중을 올리느냐 이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이제 암 걸리기 전에 사실은 83kg 나갔어요. 제가 키가 72인데 그때는 뭐 술도 많이 먹고 뭐 고기도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은 거의 안 하고 그래서 뱃살이 엄청나게 많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첫 수술을 딱 하고 나니까 73kg로 10kg가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생활을 하다가 두 번째 수술을 했을 때는 1kg밖에 안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1kg밖에 안 빠진 그 상태에서 이제 제가 뉴스타트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 체질을 바꾼다는 이런 생각으로 채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채식을 시작해서 저는 계획이 6개월이었는데 3개월쯤 되는 그런 상태에서 체중이 몇 킬로로 빠졌냐면은 10킬로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72킬로에서 9킬로가 빠진 63킬로까지 나갔으니까요. 그때 이렇게 보니까 그게 정상 체중에서는 옛날에 있을 때부터는 20킬로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막 얼굴이 진짜 뭐 몰골이 많이 아니고 골룸처럼 그 저기 관节제왕이야 거기 어디 나오는 그 골룸처럼 그렇게 이렇게 변해버리더라고요. 너무 안 좋고
근데 몸은 가벼워지고 이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제 살이 너무 빠지니까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아, 너무 살이 빠졌다 이렇게 하는 그것도 굉장한 스트레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으로 6개월을 이제 채식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에 너무 빠지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단백질을 좀 공급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옆에서 저거 뭐야 유기농 계란을 예, 구워가지고 3개를 주시더라고 옆에 한우 분이.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먹으면은 아 이거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유스타트를 시작을 할 때에 하느님을 믿게 되고 그게 성경에서도 채식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다 다른 분들이 대부분들이 유스타트 시작하고 뭐 암치료하는 사람들이 다 채식을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 암환자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고 또 저는 이제 또 그걸 왜 했느냐 하면은 책을 하나 읽었어요. 일본 사람이 쓰는 책인데 산성화된 우리의 몸의 체질 때문에 이 암이 생겼다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알카리아로 바꾸기 위해서는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해서 식사를 하시면은 암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책을 보고 그거는 조금 일리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채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막상 이 살이 너무 빠지고 보기 싫으니까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서 그분이 이제 이 계란 3개를 주시는데 이것을 먹으면은 이게 또 제가 이제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안 보는 자리에서도 먹으면 이게 죄가 될것 같고 이거 먹으면 죽는 거 아니냐 또 고기 먹으면 큰일 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깜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래도 문득 그때 당시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저기 우리 아프지 않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다 고기 먹고 이런 계란도 먹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왜안 죽느냐? 응?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응?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먹어보자. 응?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한 개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 날 이제 그 가지고 또 하나 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먹고 나서 그걸 바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양질의 단백질을 조금씩은 보충을 해줬죠.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 닭가슴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하루에 예를 들어 뭐 생선 종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보충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처음에는 1kg 한두 달 지나 이것도 한 2kg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 4kg가 싹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한 3, 4kg가 올라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체중을 계속 한 1년, 2년 정도 유지를 하다가 그러고 나서 한 3년, 4년 되니까 다시 그 체중이 올라와서 지금은 70kg로 그러니까 체저에서 7kg를 이상 올려가지고 지금 70kg를 한 3년째 거의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경험을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전혀 이 채식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적절한 이 균형 그래서 맞춰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기본 여건만 맞춰주면은 나머지는 알아서 몸에서 해결해 주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체중을 높이려 그러면은 대부분이 채식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면은 백혈구 수치가 좀 많이 낮아요. 그리고 빈혈 수치도 많이 나오고 칼슘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걸 채식 위주로 또막 이렇게 식단을 올려다 올리 걸라 하려고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견과류를 또 많이 드시게 되고 두부나 뭐콩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는 게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혈액 검사 했는 걸 이런 걸 이제 제가 그동안 쭉 지켜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이제 체중은 계속 빠지고.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을 해요. 이 우리의 근육을 만들고 세포를 만들려 그러면은 이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채식만을 고집하다 보면은 그게 단백질이 그 건축 재료라는 것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재료라는 것이 단백질인데 그것이 좀 부족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체중을 올리고 싶어도 이 근육을 만들고 싶어 재료가 없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건축 재료가 없으면 집을 못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체중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단백질을 공급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체중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체중도 이게 제 과거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떨어져요. 떨어졌다가 어느 시기쯤이 되면은 몸이 건강해지면은 천천히 체중들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면역력도 마찬가지예요. 면역력이 증가되면 속도에 따라가지고 체중이 올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식만을 고집하시는 분들은 왜 그것이 채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 단백질이라는 것은 제가 공부한 바는 이왜 예를 들어 이제 뭐 채식만 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번뭐 어디 가서 오리를 먹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나 단백질 이제 몸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우리 몸에서 필요한 이 단백질은 단백질이라는 것은 저장이 안 된다고 그래요. 몸에 오늘 필요한 단백질은 오늘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단백질은 오늘 필요한 만큼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 넣어줘야지 일주일에 한번 먹었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머지는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아시고 일주일에 매일매일 넣어준다. 그거 우리가 먹는 양의 전체적인 걸 100%로 봤을 때에 단백질 양은 15%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맞춰주면은 큰 무리가 없으니까 그 정도의 단백질을 넣어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현미 채식을 한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채식에 뭐 현미쌀이나 뭐 다른 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통 한 5% 정도는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부족한 10% 정도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예를 들어 뭐 내가 먹는 양이 1kg다 그러면 한 100g 정도 뭐 그게 이제 다 단백질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고기를 먹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200g, 예를 들어 150g 정도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그 이제 고기 이저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단백질을 조금씩 조금씩 보충해주자. 단 거기에서 기름지고 포화 지방산이 많은 거 이런 것들을 제외해주고 그래서 생선 위주의 굵은 살 고기를 제외하고 가능한 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살 그리고 튀기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저거 해서 뭐야 삶아서 예를 드신다든지 그래서 생선류 위주로 이렇게 조금씩 드시면은 면역력이라든지 이 체중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생각들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후에 모든 면역력도 좋아지고 주변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몸을 건강하게 되신 분들 그런 분들
대부분들이 다 처음에는 다 채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년, 뭐 2년까지도 하신 분들도 있고, 보통 6개월, 1년씩은 다 채식을 했었어요. 철저하게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자기들이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 싶으니까 지금들은 대부분들이 다 완전 채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3개월이면 우리 피부에 보이는 이 모든 이 살들은 3개월 전에 있는 세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죽어나가서 죽고 생기고 하고 바뀌고, 우리의 장기라는 것은 6개월 정도, 뼈와 뇌는 1년 정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채식 기준의 식단을 해서 해주고 나서 체질이 어느 정도 바뀌면은 그 다음부터는 단백질을 어느 정도 공급을 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운동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근육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딱 보면 채식만 하면 약간 하얀색 기질이 있다가 이제 몸이 좋아지고 이러면은 약간 홍조빛을 띠면서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